경주 리조트 부근의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렇게 각종 사건 사고가 얼룩졌던 2014년, 그리고 메르스라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2015년. 최근 이렇게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어땠나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선사 직원들의 부주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선장의 원칙 위반. 세월호 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원인들부터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네, 누가 나쁘네, 그러면서 엉뚱한 사이비 종교 교주를 쫓아다니며 다른 것으로 문제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원인, 문제를 일으킨 원인, 그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무책임했습니다. 왜를 묻지 않는 사회. 사실 이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사회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를 묻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고대인들이 불을 보며 이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불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일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했던 코페르니쿠스. 그분이 없었다면 현대 천문학의 눈부신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터스텔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당한 노예 제도에 대해 왜 우리는 부당한 노예 제도를 따라야만 하는가? 이렇게 말했던 링컨은 결국 미국 모든 흑인 노예들의 해방을 이끌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그리고 인류의 발전은 인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해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왜라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이렇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됐고, 그리고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데에 익숙해진 사람들,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버텨내는 사람들,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비판적인 사람들이 자라나서 이 사회를 이끌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점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사회로 변해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앞서 제가 들었던 예시들과 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스스럼 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라고 묻고 있나요? 다행히도 조금씩 우리는 왜라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Why라는 만화책 기억하시나요? 네. 제목부터 왜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들은 이렇게 왜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 익힘책에는 항상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 진짜 짜증나, 물어보지 좀 마, 270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며 친구들과 웃고는 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교육하는 것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회를 좀 더 바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참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의 미덕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왜라고 물어봄으로써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미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요? 학교 생활이 힘드시다고요? 왜 내 성적은 떨어진 걸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그 원인을 찾아서 바꿉시다.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무작정 참고 견디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우리들이 훗날 이 사회를 이끌게 된다면 우리는 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다시 말해 힘들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뼛속 깊숙이 우리 작은 습관을 통해 새겨나갈 우리의 왜를 묻는 자세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여러분, 삐딱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왜를 던지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자꾸 사회에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된다면 자칫하면 변제되어 무분별한 회의론적 입장이 되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모든 일에 대해 회의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주변에서 일하든지 아 저건 왜 일어나는 걸까?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부정적인 사고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의 문제이고 그것은 명백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라 이런 말들에 빠져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풍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에 애도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왜라고 물어봄으로써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바꿈으로써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